제 밥상에 마주 앉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어머니는 자꾸 애가 타는데 속모르는 딸은 늘 웃습니다. 이것을 띠노 가면 어떻게 내가 하냐. 그 걱정이 항상이면 걱정. 아무리 힘들어도 늘 웃는 착한 딸을 위해 어머니의 할 수 있는 건 허락된 그 시간까지 함께 웃어주는 것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핏빛 같은 노을이 섬을 감싸면 그제야 홍도가 왜 홍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된 삶은 끝날 줄 모르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언젠가 그 상처에 딱지가 안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바다만 보면 진저리를 치는 조봉래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물이 빠지고 바위에 새까만 흙다개비와 거북손이 머리를 내밀면 어김없이 아들을 앞세우고 바다로 나옵니다. 물질을 그만둔 뒤로 날만 좋으면 이렇게 바위에서 해조류를 따러 나옵니다. 딱차 속에 골뚜도 있고 여기 배말도 있고 홍합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라도 더 캐려고 어머니는 경사진 바위를 누비고 다닙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게 평생 해녀로 살아온 어머니의 산 경험입니다. 굴 드시게 돼요, 이것이. 굴이 좋은데. 그런데 굴보다 더 맛있어. 굴은 이 맛이 안 나요. 굴은 이 맛 안 나. 이거는 굴통, 바로 굴통이란 말만 하고. 따개비의 일종인 굴퉁과 해마를 집중적으로 챙기시더니 조금 쇠버린 갱피까지 어머니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바위에선 무서울 게 없던 어머니지만 배만 타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잠깐만 쳐다봐. 심장이 들어. 바로 앞에서 남편이 폭해 태풍에 쓰러간 데 보고 그 심장을 찍었고 자식을 육남에서 할 때 말로는 그 무정한 바람아 40년 전 홍도를 덮친 태풍이 고깃배를 피신시키려 나갔던 남편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나이 35. 눈앞에서 남편을 빼앗아간 그 바람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태풍의 길목 한가운데 위치한 홍도는 그렇게 늘 위태로운 삶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 나이가 2살,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식 6 홀로 키우느라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들 공부시켜 육지로 내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 멋있는 놈은 잘 자리. 물질하랴.